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EBS E 생활영어.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이현석입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Hope you're all having a fabulous Friday.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세리나 왕입니다. 자, 오늘 눈에 관련된 얘기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세리나 쌤 의상이 눈을 연상케 하는 쌤이 오셨는데 그러네요. 자, 오늘 눈과 관련된 좋은 추억들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네. 어제까지는 뭐 눈길에서 이제 운전하는 이야기, 뭐 눈길 사고, 뭐 제설 작업 이런 얘기를 했다면 눈 하면 또 아주 낭만적인 추억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어린 시절 때 맞아요. 그런 추억이 많은 것 같아요. 눈사람 만들고 네. 뭐 눈싸움하고 네. 이제 어른이 되니까 이제 막 눈 그냥 돌아다닐 걱정하고 운전 걱정하고 이러는 것 같지. 그렇죠. 어렸을 때 정말 눈 오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어린이들하고 강아지들이 가장 좋아하죠. 그런 것 같아요. 눈 오면 막 팔랑팔랑 뛰어다니던데.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남녀간의 어떤 로맨틱한 추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첫눈의 어떤 추억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좋은 대화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꼭 아셔야 되는 핵심 표현들부터 먼저 만나볼게요. 네. Let's take you into our dialogue. Romantic이라는 말을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낭만적인 이런 얘기죠. Romantic memories.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 Romantic memories. 그렇죠? 뭔가 눈 관련된 낭만적인 추억 같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Hard to get around. 자, 눈 오면 일단 어제 그제 계속 얘기했었던 것이 돌아다니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눈 관련된 추억도 하지만 그 추억이란 게 꼭 좋은 추억은 아닐 수도 있겠죠. 안 좋은 추억이라면 hard to get around. 눈 오면 이렇게 돌아다니기 힘들었던 기억. 그렇죠? 뭐 미끄러지고 그다음에 차 운전할 때 어렵고 이런 기억들도 추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hard to get around. 그다음에요. 눈 하면 또 넘어진 경우도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미끄러져야죠. slip and fall. 이렇게 하죠. slip and fall. 두 가지 묶어서 많이 씁니다. I slipped and fell. 그렇죠? Slip and fall 하면 미끄러져 넘어지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동사들입니다. 한번 다시 전체 대화 속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I love it when it snows, don't you? Yes and no. What do you mean? Isn't it romantic? I like the atmosphere, but it's just so hard to get around. Oh. I know what you mean. Traffic gets really bad, and people slip and fall walking around. Yeah, you're right. But come on, don't you have any good memories of snow? I have a lot of good memories from my childhood. I remember having snow fights and making snowmen. There you go. Do you have any romantic memories of snow? I do. I went to a ski resort on Christmas Eve several years ago. I was with my then girlfriend, and it snowed a lot that day. 자, 그러면 낭만적인 추억, 넘어졌었던 추억, 돌아다니기 힘들었던 추억, 전부 다 추억이죠. Memory입니다. 자, 제스카가 뭐라고 하냐면요. I love it when it snows. 이분은 아직 이제 눈 오면 좋다는 얘기를 하네요. Love 같은 경우는 진짜 좋을 때 하는 말이죠. I love it when it snows. 아, 눈 오면 너무 좋아. 눈 오면 너무 좋아. 그만큼 눈 오면 신이 난다는 얘기죠. 아, 눈 올 때 너무 신이 나요. Don't you? 당신은 안 그래요? 자, do you not? 자, don't you? Don't you? 이렇게 질문입니다. 이게 난 너무 좋던데. 넌 안 그러니? 이렇게 해서 바로 뒤에 붙이는 방법이죠. I love it when it snows. Don't you? 그랬더니 민우가 yes and no. 생활 영어에서 몇 번 했었어요, 여러분. yes and no. 대답이요, 여러분. yes일 수도 있고 no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 약간 반반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반반인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영어에서 뭐예요? 그렇죠. yes and no를 붙여 쓰는 겁니다. 재밌어요. yes and no. yes and no. 뭐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반반이에요. 이런 말.
네,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이렇게 답을 하니까 제스카가 What do you mean? 어?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야? Isn't it romantic? 오늘 꼭 아셔야 되는 표현 나왔습니다. Romantic. 낭만적이지 않아? Isn't it romantic? 그래서 이제 romantic. 눈 생각하면 이제 비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눈에 대한 그런 첫눈 특히 그렇죠? 그래서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Romantic. 그럴 때는 romantic 쓰시면 되고요. 민우가 I like the atmosphere. 그래서 분위기는 좋아하긴 하는데 but 하지만 it's just so hard to get around. 자, 두 번째 표현 나왔습니다. It's just so hard to get around. 자, get around. Get around라고 하면 돌아다니는 거를 뜻하고요. 이동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Get around. It's hard. Hard는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돌아다니기가 너무 어려워. 눈이 올 때는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나 그런 것은 좋지만 그런데 돌아다니기 너무 어렵고 불편하다고 하네요. I like the atmosphere, but it's just so hard to get around.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Oh, I know what you mean. I know what you mean. 자, I know, 안다는 얘기죠. What you mean. mean은 의미하다라는 얘기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의중을 알겠다라고 한다든가 그 말이 이해가 갈 때 I know what you mean. 네 말 무슨 말인지 알아. I know what you mean. 그럴 때 쓰실 수 있어요. 자, 민우가 또 뭐라고 하냐면요. Traffic gets really bad and people slip and fall walking around 라고 했었죠. 자, 교통이 정말 안 좋기도 하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Traffic gets really bad. 자, 이 부분이요. Traffic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뭐 길이 막힌다고 할 때 traffic jam, traffic jam 이런 표현만 자주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썼을 때 문장이 콱콱 막히고 더 이상 얘기를 잘 못합니다. Traffic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앞에 관사 없이 써준 다음에 traffic, traffic 소통량이란 뜻이에요. 걔가 안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많이 써요. Traffic gets really bad. 어우, 이 차가 엄청 막히죠? Traffic gets really bad. 이렇게요. 뭐예요? Traffic gets really bad and people slip and fall. Slip and fall. 미끄러져 넘어지다. 그렇죠? People slip and fall. 묶어주고 walking around. 뒤에 뭐뭐 하면서. 그렇죠? 현재 분사예요. 이거 더해주는 건 walking around. 그렇죠? 걸어다니면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그런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Traffic gets really bad and people slip and fall walking around. 자, 지금 눈의 추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우는 쭉 계속 이제 단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눈의 그 부정적인 면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제스카가 Yeah, you're right. 맞아. But come on. But come on. 그래도 좋은 추억은 있을 거잖아. But come on. 에이, 좋게 좀 생각해봐. Come on. Don't you have any good memories of snow? Don't you have any good memories? Good memories, 좋은 추억들 뜻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대한 좋은 추억은 없어? Don't you have any good memories of snow? So Mina says, I have a lot of good memories from my childhood. Okay? From my childhood는 이제 어린 시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좋은 추억은 많지. I have a lot of, 많다. Good memories, 좋은 추억들. From my childhood, 어린 시절 때요. I remember having snow fights and making snowmen. 자, snow fights, have snow fights or have a snow fight 라고 하면 눈싸움 하다라는 말이에요. 눈싸움은 snow fight. 그리고 이제 눈사람을 만들다 할 때는 make snowman 이렇게 복수형으로 snowman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영어에서는 이제 복수형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make snowman. I like to make snowman 라고 하거든요. 근데 딱 하나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을 때 꼭 관사를 넣어서 I am making a snowman 라고 이렇게 발음을 정확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난다고 하네요. I remember 기억이 난다. Having snow fights 눈싸움하는 것도 기억나고 and making snowman 눈사람도 만드는 기억이 난다라고 하네요.
자, 보세요. 어렸을 때 추억이 좋은 추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돌아다니면서 뭐 미끄러지고 그런 경험을 났다니 그게 아니고 어렸을 때 좋은 추억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시카가 그거 봐요. There you go. There you go. 어디 가란 얘기가 아니라요. 아이, 그거 보세요. 그거 있네. 봐봐. 그거 봐. 어렸을 때 좋은 추억 많네. There you go. Do you have any romantic memories of snow?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Romantic은 약간 낭만적이란 게 이성, 그쵸? 뭐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애인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물어보는 거죠. Romantic이란 것 자체가. 그래서 Do you have any romantic memories of snow? Do you have any romantic memories of snow? 눈 관련해서 낭만적인 그런 추억 같은 건 혹시 있어요? Do you have any romantic memories of snow? 물어봤죠? 그런데 민우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스키장에 갔었대요. 그때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합니다. 아, 낭만적이죠? I do. 어, 있어요. I went to a ski resort on Christmas Eve several years ago. 몇 년 전에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스키장도 많이 가시잖아요. 스키장에 갔는데 눈이 많이 왔다 했죠. 자, 스키장은요, 영어로 ski resort. Ski Resort라고 합니다. 리조트처럼 돼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숙박도 할 수 있고 이런 형식이 많으니까 그래서 Ski Resort라고 많이 하고요. 리조트 on Christmas Eve 어떤 날을 얘기할 땐 on 붙이죠. So I went to a ski resort on Christmas Eve several years ago. I was with my then girlfriend. 당시 여자친구. 자, 요번 보세요. 그냥 여자친구는 girlfriend인데 그 당시 여자친구라는 말을 할 때는 앞에다가 영어로 then만 붙여주면 됩니다. 아, 이런 게 영어 실력이에요, 여러분. 생활 영어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드리고 싶습니다. I was with my then girlfriend, then boyfriend. 그러면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And it snowed a lot that day. 오우, 눈 많이 왔어요. And it snowed a lot that day. 당일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And it snowed a lot that day. 눈 많이 왔다는 거, snow a lot. 이번 주에 계속 했었던 표현이죠. 스키장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스키 타는데 눈 오면 그때 눈이 펑펑 이렇게 내리면 가장 낭만적인 상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애인이라고 있고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then girlfriend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아마 그 ex girlfriend라는 표현도 알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어감 차이는 ex girlfriend는 조금 더 부정적인 느낌이 그렇죠. 있죠. 그렇죠. 나 헤어지네 있잖아. 걔 헤어지네. 이게 약간 ex고 그냥 then은 뭐 그냥 그때 여자친구. 그렇죠. 별로 부정적인 커노테이션은 없어요. 좋은 맞아요. 거 지적해 주세요. ex는 왠지 좀 안 좋아서 헤어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뉘앙스가 좀 있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kay,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more time. I love it when it snows, don't you? Yes and no. What do you mean? Isn't it romantic? I like the atmosphere, but it's just so hard to get around. Oh, I know what you mean. Traffic gets really bad, and people slip and fall walking around. Yeah, you're right. But come on! Don't you have any good memories of snow? I have a lot of good memories from my childhood. I remember having snow fights and making snowmen. There you go! Do you have any romantic memories of snow? I do. I went to a ski resort on Christmas Eve several years ago. I was with my then girlfriend, and it snowed a lot that day.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화 마지막으로 또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 그럼 중요한 문장들만 몇 개 다시 뽑아볼게요. 네. 이제 눈 관련된 추억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 또 많이 하잖아요. 어우, 눈 오면 고생한 기억밖에 없어요. 막 돌아다니고 이럴 때. 왜 그런가 하면 It's just so hard.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To get around. It's just so hard to get around. 이동하는 거. Get around. Get around. 해볼까요, 여러분? 근소리를 연습해 주세요. Okay, here we go. It's just so hard. 어, 정말 어려워. To get around. Okay? 돌아다니기가 너무 어렵다. It's just so hard to get around. It's just so hard to get around. Very good. 사람들이 걸어다니다가 미끄러우니까 여러분,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붙이세요. Slip and fall. Slip and fall. 이렇게요. People slip and fall. 걸어다니면서 walking around. 걸어다니면서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해볼게요. 네, 원어민들은 이 slip and fall 이 두 단어 같이 붙여서 자주 사용합니다. Slip and fall. Slip and fall. 특히 이제 눈 오거나 겨울 때요. People slip and fall. Walking around. People slip and fall. Walking around. 마지막으로 좀 더 빨리 해볼게요. People slip and fall walking around.
Very good. 자, 어렸을 때 추억이 많다라는 얘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I have a lot of good memories from my childhood. From my childhood 하면 어렸을 때 추억이 많다. I have a lot of good memories from my childhood 해서 어렸을 때의 추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childhood은 어렸을 때 시절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좋은 추억이 많다. 한번 해볼게요. I have a lot of good memories from my childhood. I have a lot of good memories from my childhood. One last time, a little bit faster. I have a lot of good memories from my childhood. Very good. 그 다음에요. 낭만적인 추억이라는 얘기 만들어 보겠습니다. 낭만적인 어렵지 않죠? Romantic. Romantic 이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Memory에다 S 붙여볼게요. Memories. Memories. 그래서 Do you have any romantic memories of snow? 눈 관련해서 이렇게 좀 아름다운 추억이 좀 있습니까? Do you have any romantic memories of snow? 자, 눈에 관련돼서 낭만적인 추억 같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Okay, here we go. Follow after me. Do you have any romantic memories of snow? Do you have any romantic memories of snow? One last time. Do you have any romantic memories of snow? Very good. 자, 누가 이 질문을 물어보면 이렇게 답할 수 있잖아요. 나는 눈과 관련해서 낭만적인 추억이 많아. Okay? How would you say this? I have a lot of romantic memories related to snow. 자, 눈에 관한, right? 눈에 관련해서 related to snow. I have a lot of romantic memories related to snow. I have a lot of romantic memories related to snow. Very good. 마지막으로요. 이제 나는 낭만적인 추억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Okay? 이거는 I wish부터 시작할게요. I wish I had more romantic memories. I wish I had more romantic memories. One last time. I wish I had more romantic memories. Very good. 자, 좀 더 이렇게 로맨틱한 추억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죠. 네. 자, 오늘 내용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볼 텐데요. 이 핵심 문장들 두 번씩 더 따라해 보세요. Okay,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last time. I love it when it snows, don't you? Yes and no. What do you mean? Isn't it romantic? I like the atmosphere, but it's just so hard to get around. It's just so hard to get around. Oh, I know what you mean. Traffic gets really bad, and people slip and fall walking around. People slip and fall walking around. Yeah, you're right. But come on. Don't you have any good memories of snow? I have a lot of good memories from my childhood. I have a lot of good memories from my childhood. I remember having snow fights and making snowmen. There you go. Do you have any romantic memories of snow? Do you have any romantic memories of snow? I do. I went to a ski resort on Christmas Eve several years ago. I was with my then girlfriend, and it snowed a lot that day. Ja, 그러면 Tell Me Tell Me 순서 만나보겠습니다. Mm-hmm. 자, 오늘은 또 어디서 오신 누구와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눈 관련된 추억 얘기 또 해주셨겠죠? 그렇죠. 오늘은 이제 폴란드에서 폴란드. 오신 분을 만났는데요. 네. 이분은 어렸을 때 특히 이제 가족분들과 함께 다녔던 그런 추억들이 많나 봐요. 아, 뭐 스키장 가거나 뭐 이제 뭐 형제들끼리 뭐 눈사람 만들거나 그런 추억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렇겠네요. 자, 어렸을 때 추억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셨나 봐요. 네.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kay, let's take you to Tell Me. Tell me.